저는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뭐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두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그렇고, 너도 이제 또 안동화 환경 어느 정도인가 뭐 그렇고. 멋있다. 자, 다녀올게요. 네,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요.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수고 많이 오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네, 가시죠. 네.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이 너무 없는데. 그래요. 이제 점점 막혔구만 이 보니까. 크기 다 굳었잖아요. 네.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짚기 시작하는데요. 젖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아, 여기 말랐네. 예,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자리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일하.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네.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아. 어떻게 뭐 눈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 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루타리 치거나 막 다지근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 업체들은, 보솔 시공 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네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가운데로 올리고. 일하려면은. 아, 그니까.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 먹고 있으면.